안녕하세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그림은 때가 되어 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첫새들을 바라보며 그 첫새들의 마음과 봄이 되어 농사 준비를 하는 농부의 마음을 함께 그림으로 담아 보겠습니다. 화가는 언제나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.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마음. 이제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? 그 방법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도 저의 이 기쁜 그림 그리기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그림은 선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. 일단 그림의 윤곽선, 눈으로 보이는 선, 그 선들을 종이 위에 옮기는 작업, 스케치하는 것이죠. 스케치를 하여 그 위에 색을 입히면 우리의 그림은 완성됩니다. 선으로 사물 하나하나를 표현합니다. 나무, 굵은 나무, 작은 나무, 소나무, 관목, 우리의 붓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종이 위에 붓을 들고 펜을 들고 선을 그으면 그것이 그림입니다. 선이 작게 나뉘어지면 점이 됩니다. 점을 굵고 또는 작게 점의 모양을 달리하여 우리는 아주 손쉽게 솔잎도 그리고 일반 나무잎도 그릴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점 그리기의 모습은 우리의 그림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소나무 잎 그리기 차륜법, 반차륜법의 방법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. 어떤 선과 점의 일정한 패턴으로 사물을 표현할 때, 사물이 표현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마크 메이킹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. 또한 이 점과 선이 잎사귀를 만드는 나무의 잎사귀들을 만드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아서 우리는 점엽법이라는 말로 그림 그리기 방법을
모아놓기도 했습니다. 우리 A4 갤러리는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 또는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분들에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세세히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.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익히 들었듯이 구도가 좋아야 합니다. 구도 컴포지션이 됩니다. 이 구도가 좋아야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먹을 쓰는 동양화 한국화에서는 회화육법이 좋은 그림을 만드는 방법이라 하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회화육법 좋은 그림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내시면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그림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. 서서히 이러한 기본 법칙들을 기본 이론들을 하나씩 숙지해 가시면 어느덧 여러분도 그림을 즐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을 그림으로 바꾸는 멋진 작가가 될 것입니다. 저의 채널을 보시면서 여기서 언급되는 많은 회화육법, 마크메이킹, 구도 이런 것들은 영상 밑에 설명란에 모두 링크 되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지금 수많은 기러기들이 그간의 비행 연습을 마치고 봄이 가득 찬 한국의 땅을 떠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 멀리 다시 귀환하고자 날갯짓을 합니다. 화면 가득히 그림 가득히 그 많은 철새들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있으나 이번 그림으로 그 느낌을 전달하려 그려봤습니다. 색을 채워가는 과정도 보시면서 우리의 그림 많지 않은 그림 이론 간단한 도구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음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